강지원 변호사가 함께하는 퇴근길의 유쾌한 한판 승부.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승부가 인천 아시안게임을 응원합니다. 다시 한번 뜨겁게 태극전사에게 보내는 응원의 메시지. 박태환 선수들 이겼으면 좋겠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자들만 다 메달 따 갖고 온다고 다들 그러셔가지고 유명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가 한류 이렇게 알려져가지고 예, 경제적으로 좀 나아졌고 전국적으로 좀 잘 우리나라를 알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뭐 홍보도 없고 아시안 게임 한다는 느낌이 별로 없었어요. 아직 근데 딱 하나 있는 거는 박태환 선수 순양하고 이번에 대결하는 거 그것도 상당히 궁금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막상 막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예전에 그 수영 선수 여자 수영 선수 중에 최연인 금메달 딴 선수. 그 선수 기억나요. 근데 딱 한 번만 나오고 그때 그 뒤로 너무 묻혀졌는데 그때 상당히 인상 깊었어요. 네, 뭐 손윤재 선수가 잘 해서 금메달 땄으면 좋겠고요. 개최국이니까 뭐 좋은 성적 거두면 좋죠. 화이팅! 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3부입니다. 오는 금요일이죠. 9월 19일 인천아시안게임 대단원의 막이 열립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태극전사에게 보내는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모두의 바람처럼 국가대표 선수들의 활약으로 인천과 대한민국을 널리 빛내기를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현재의 노후 준비에 만족하시는지요? 본인의 노후 대책에 과연 몇 점이나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요. 4875번님께서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70점입니다. 저는 아이들 취직까지 다 하고 나면 아내와 함께 시골 본가로 내려가 농사를 지을 계획입니다. 어릴 때 부모님을 도와 농사를 지어봐서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라는 의견을 주셨군요. 네, 0718번님께서는 50대 주부입니다. 노후를 생각하면 막막합니다. 앞으로 자식 세대에게는 부모 부양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저희는 지금 양가 부모님 생활비 지출도 만만치 않습니다. 베이비 부모 세대를 위해서 국가적 차원의 노후 대책이 필요합니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물정 0945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뉴스의 게시판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들어갑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3부 스포츠 소식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골프 소식부터 들어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아, 이 19살 김효주 선수. 와, 진짜 골프 천재네. 우승했어요. 아, 네, 맞습니다. 그 만 19살인 김효주 선수가 세계 무대에서 일을 냈는데요. 네. 그 김효주 선수는 올해 LPGA 투어 마지막 메이저 대회인 에비앙 챔피언십에 그 초청 선수로 참가했는데요. 네. 오늘 새벽 프랑스 에비앙에서 끝난 대회 최종 라운드에서 버디 5개와 보디 2개로 3타를 줄여서 최종 합계 11언더파로 호주의 캐리어 선수를 한타 앞자로 따돌렸습니다. 네. 그 17번 홀까지 한타 뒤졌던 김효주 선수는 그 18번 홀에서 3.5m 버디 퍼팅을 성공시켰고요. 그 반면 캐리어 선수가 3m 파 퍼팅을 놓쳐서 그 역전극이 연출됐습니다. 그 김효주 선수는 LPGA 통산 41승을 거둔 그 베테랑 캐리어 을 상대로 자신의 메이저 첫 우승을 이뤄냈고요. 네. 우승 상금인 한화 약 5억 원을 받았습니다. 한편 커리어 그랜드 슬램에 도전했던 박인비 선수는 2언더파 공동 11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래서 도대체 김효주 선수가 도대체 어떤 선수냐? 이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선수입니까? 네, 김효주 선수는 고2 때 그 국내 프로대회 우승을 차지해서 골프 천재라 불렸고요. 골프 천재. 네, 맞습니다. 네. 같은 해 일본에서 그 11언더파, 그 18홀 최소타 기록을 세워서 그 괴물이라는 닉네임도 얻었습니다. 괴물. 네. 네. 지난해 신인왕을 차지한 뒤 올해 3승을 거두며 상금 8억 원을 돌파했는데요. 예. 김효주 선수는 이번 대회 첫날에 10언더파 61타로 그 메이저 대회 남녀 최소타 신기록을 세웠고요. 그 마지막 날 극적 우승을 거두며 그 향후 5년간 LPGA 투어 출전권을 따냈습니다. 예, 대단해요. 캐리어 선수는, 네. 네, 캐리어 선수는 19살 플레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칭찬했고요.
골프 여제 소렌스탐도 크게 성공할 탤런트가 있는 선수라고 극찬했습니다. 자신의 우상인 소렌스탐을 만난 김현재 선수는 은퇴했지만 여전히 후광이 대단했다. 이게 꿈인지 생사인지 짚었다고 19살 소녀다운 소감을 밝혔습니다. 네, 정말 축하할 일이네요. 또 앞으로 기대도 크고요. 네, 자 오는 금요일에 드디어 아시안게임이 개막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축구 예선은 어제부터 시작을 했어요. 네, 아시안게임 개막이 19일이지만 축구는 네. 일정상 어제부터 먼저 시작됐습니다. 28년 만에 아시안게임 금메달에 도전하는 한국 남자 축구대표팀이 어제 조별리그 A조 1차전에서 말레이시아를 3-0으로 꺾었습니다. 한국은 전반 27분 임창우 선수가 헤딩 선제골을 터뜨렸는데요. 하지만 후반 중반까지 단조로운 고공 축구가 말레이시아 수비벽을 뚫지 못했습니다. 해결사 김승대 선수가 후반 32분에 리턴 패스로 김진우 선수의 추가골을 도왔고요. 3분 뒤 수비수 2명을 제치고 쐐기골까지 뽑아냈습니다. 이광종 한국 감독은 3골은 넣었지만 내용은 100% 만족하지 못한다고 선수들을 독려했는데요. 네.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17일에 안산에서 2차전을 치릅니다. 예. 여자 축구 대표팀도 어제 조별리그 1차전에서 태국을 5-0으로 완파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였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16분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이 시각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볼까요? 네, 박화영 캐스터입니다. 네, 분당 수서간 도시 고속화도로 청담대교 가는 길 사고가 났습니다. 복정에서 수서 사이 1차로에 사고가 나서 이 부근으로 밀리고 있고요. 이후로도 청담대교 다리 건너는 데는 남단 쪽으로 꾸준하게 속도 내기 어렵겠습니다. 청담대교로 향하는 올림픽대로는 여의도권으로 밀리고 있고요. 반포대교에서 청담대교까지 시속 2, 30km 안팎이고 강변북로가 강남권에서는 올림픽대로보다 좀 수월합니다. 예산에서 구리 쪽으로 원효대교에서 반포대교 까지만 밀립니다. 일산으로 들어가는 길은 동작대교에서 양화대교까지 속도가 나기가 어렵겠고요. 양화대교 다리 위에서는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밀려서 이 다리 통과하는 데 4분 정도 소요 예상되고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 양방향으로 수월하고요. 옆으로 내부순환로는 연희램프에서 정릉터널, 기름램프 나갈 때 밀리고 있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퇴근길을 함께하는 냉철하고 따뜻한 뉴스. 뉴스 정면승부. 뉴스 정면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와 YTN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뉴스 정면승부는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니요. 아 우선은 아니 귀여워 아무리 귀엽다고 막 남자 거기 만지지 않잖아요. 뭐 그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요즘에는 애기도 그렇게 만지면은 거기 가는데 무슨 23살이 얼마나 귀여우면 얼마나 귀여웠다고 무슨 가슴을 엄청 충격적일 것 같고 어떻게 해서든 뭐 법적으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절대 이해 안 되죠. 그럼 말도 안 되는 거고 지나가는 사람 진짜 100명 자꾸 물어봐서 그게 말이 되냐라고 물어보면은 누가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할까 싶은데요. 저는 또 가족이라고 그래도 그렇지는 않은데 좀 이건 너무하는 것 같다고. 기분 무진 아프죠. 친구 해야죠 당연히. 네, 경찰이 박희태 전 국회의장을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골프장에서 말이죠. 여성 경기 진행 요원을 성추행했다고 하는 의혹 때문이죠. 네, 박 전 의장은 반박에 나서면서 진실 게임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잊을만 하면 불거져 나오는 이야기들이 이런 얘기입니다. 고위공직자들의 성추문. 이거 왜 그럴까요? 그 이면을 짚어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의 황상민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 박희태 전 국회의장 성추문 의혹 얘기 들으셨죠? 네. 네. 본인은 뭐 손녀 같아서 귀엽다고 가슴을 한번 툭 쳤답니다. 그 귀여우면 가슴을 한번 툭 칩니까? 그분이 지금 나름대로 해명이라고 하셨는데요. 예. 어쩌면 이번 성추문 사태에 대해서 그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분은 어쩌면 왜 문제가 될 게 아닌데 문제가 되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심리는 아닐까 싶습니다. 네. 문제가 될 게 아닌데 이렇게 문제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네. 사실 참 이분이 해명을 하셨는 것 자체도
본인이 지금 행동이나 이 문제 자체가 상대방에게 어떤 충격을 줬거나 어떤 아픔을 줬는가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이나 공감이 전혀 없는 마음의 표현이거든요. 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는 뭐 그분도 이전에 법조인 출신이시니까 법적인 처벌을 뭐 본인이 받아야 된다는 거를 알게 만들어야 되겠죠. 뭐 저가 어떻게 하는 일은 아닌 것 같네요. 그리고 잘못한 게 있으면 빨리빨리 잘못했다고 하고요. 그렇죠. 네, 그렇군요. 근데 정치권에서는 아주 심심함이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왜 그런 겁니까? 정치권에 문제가 있습니까? 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사실 인간이 권력에 주로 가졌다고 생각을 할 때는 주위에 있는 사람, 특히 본인이 기본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행동이 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두리시 나타나거든요. 예. 그래서 뭐 일부 이런 걸 가지고 도덕적 불감증이냐, 뭐 개인의 일탈이냐 이러는데 사실은 현재 한국 사회에서의 고위층, 특히 박기태 전 국회의장 연배의 분들이 가진 성의식이나 통념적인 도덕 수준이 이 정도 수준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 동년배에 계신 다른 분들이 들으면 기분 나빠하실지도 모르시겠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분은 아마 기분 나쁘신 분은 한국 사회에서 고위층에 계신 분이 아니고. 예.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권력과 성에 관한 관련을 말씀하셨는데 권력과 성의 문제가 관련이 있습니까? 심리적으로 그건 아주 뚜렷이 수 있습니다. 네. 그 뭐 대부분 외국의 연구 결과에서도 인간에서 욕망 중추라고 있는데 대개는 우리가 식욕이나 뭐 성욕 이런 것이 본능적인 욕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사람들이 권력을 자기가 가졌다라고 인식을 할 때 이 욕망 중추가 흥분을 하거나 뚜렷이 활성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는데 식욕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충족이 되면 충족되는 활성화가 계속되는 게 뭐 계속 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성욕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상당히 이상한 성행동들이 심지어는 동물에게 경우에도 쉽게 나타나고 인간의 경우에도 그와 비슷한 행동들이 보이거든요. 네. 성적 그 성향 중에 말이죠. 네. 이 권력적 욕구가 강한 사람에게서 그런 권력적 욕구의 표현이 성적으로 나타날 때 그런 성향을 보인다라는 주장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권력 욕구라는 것 자체가 그것을 직접 본인이 체험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는 마치 이 우리가 성적인 욕구와 유사한 그런 쾌감을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본능적 욕구라고 할 때는 물리적인 욕망을 충족시킨다라고 할 때 가장 일차적으로는 사람들이 식욕을 이야기하는데 성욕도 이 물리적인 부분에서 보다는 훨씬 더 강력하게 뭐 인간이나 동물에 있어서 힘을 발휘를 하죠. 그런데 권력이라는 건 진짜 포유동물 이상에서 일어나는 아주 뚜렷한 욕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특권의식 뭐 이런 것들이 더 가중해서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거는 사실 대한민국의 기득권층, 특히 돈과 권력을 가진 특권층이 뚜렷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의 기득권층은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 이외에 다른 사회적인 부채나 또는 책임의식 이런 것을 느끼지 않으려는 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네. 겉으로는 점잖은 척 번듯하게 보이려고 하지만 정작 권력이라는 것은 본인이 잘나서 그것을 획득했다고 생각을 하지 사회가 본인의 역할을 제대로 하라고 부여된 것이라고 인식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기득권층이나 특권층이 가진 가장 큰 심리적인 문제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사실은 그런 권력적인 자리라든가 사회적 지위라고 하는 것은 봉사라고 하는 건데, 그죠? 그렇죠. 우리 자신을 그 봉사라는 낮추고. 이야기 참 이 대한민국에서만큼 이상하게 사용되는 게 없죠. 네. 우리가 그렇게 보면 뭐 아주 큰 대형 교회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도 봉사 이야기하는데 꼭 국회의원들이 봉사하기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거의 같은 의미로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대한민국 사회에서의 특권층이 실제로 본인의 역할이나 책임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끝으로 번지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 잘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특히 남성들이 여성을 상대로 하는 성희롱, 성추행
뭐 다 합쳐서 뭐 성폭력 뭐 이런 것들이 예, 문제가 되는데 이 남성들이 갑과 을이라고 한다면 갑의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죠? 그렇죠. 전통적으로 많았는데요. 예. 요즘에는 사실 일반 조직에서는요. 그 반대로 여성 상사가 또 남성 부하 직원들한테 어떤 성적인 측면에서 추태를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또 사실 많이 보고가 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한국 사회에서 뭐 일반적인 고위층이나 특권층에 올려 있는 여성 지도자들은 그렇게 뚜렷하지 많지 않으니까 숫자가 우선 적죠. 네. 많이 놓지 않을 뿐이지 네. 실제로는 그게 꼭 남성이다 여성이다의 이슈가 아니라 누가 갑의 위치에 있고 누가 을의 위치에 있는가 네. 이거에 따라서 상당히 부당하게 어떤 자기의 이익이나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행동을 한국 사회에서 상당히 뻔뻔하게 보이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네. 측면에서 봐야 됩니다. 문제는 갑이 문제로군요. 갑. 네? 뭐 갑도 제대로 하면 네. 참 갑순이 갑돌이도 될 수 있는데 갑순이 갑돌이 지금 예. 갑이 아주 이상하게 네. 깎아내졌습니다. 네. 이런 이상한 갑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네? 계속 무슨 그걸 차한테 물어보시면 다 모아놓고 무슨 성교육을 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말이죠. 아 교육받아서 해결될 문제면 네. 되게 그런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을 받으신 분들인데 예, 예. 그게 뭐 특별히 해결이 되겠습니까? 네. 그거보다는 실제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분들이 더 이상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인간 말종이다. 라는 것을 그냥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대개 뭐 또 조금 시간 지나면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나올 수 있는 거 네. 그런 것들이 더 큰 문제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회적인 제재가 강력하면 학습 효과에 생길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로군요. 아니요. 그 사회적 제재라는 게 뭐 예. 법률적인, 제도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예. 우리 사회에서 이런 분들이 또 내 주위에 있어 나타나서 내가 뭐 그걸 뭐 문제가 일으켰다고 이러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게 말입니다. 이러면서 봐준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에는 진짜 그 사람의 인간성의 기본적인 문제로 봐야 되는데 그냥 돈과 권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넘어간다는 부분에서 우리 사회 전체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나 네. 또 이 특정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인간적인 배려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는 거죠. 네. 사회적으로 지나치게 관대하게 대하는 것이 문제라는 말씀이시네요. 그거를 관대하다라고 표현을 하면 제가 조금 설명을 제대로 못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좀 설명을 해봐 주시죠. 사회에서 예. 사실은 성 스캔들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서는 상당히 예민해졌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그 결과가 스스로 이 창피하게 느끼거나 스스로 그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네. 그것이 언제든지 누구한테나 일어날 수 있는데 본인만이 재수 없어서 걸렸다. 네, 그렇게 예. 생각을 하니까 네. 그게 별로 이 바뀌지 않고 특히 여성 자체를 항상 성적인 대상으로밖에 생각을 하지 않는 인식 네. 이런 부분들이 특히 연배가 있으신 분들 특히 박희태 전 국회의장 연배의 분들은 거의 세월이나 시대의 변화를 못 따라오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네. 요즘 젊은 층은 좀 낫습니까? 젊은 층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아마 지금 그 이 경기 보조원 같은 경우도 네. 아마 10년 전, 20년 전 같으면 이번과 같이 직접 항의를 하고 못했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못했을 거요. 예. 네, 20대 중반 수준에 되는 이 젊은이들은 그런 부당한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언급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네. 본인이 원하지 않는 그런 성적인 추행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기가 있어서 표현한다는 거죠. 그런데 정작 그런 행위를 하신 분들은 뭐 가슴 한번 툭 찔렀다. 이게 무슨 할 말입니까? 참 창피한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심리학과의 황상민 교수였습니다. 더 넉넉한 추석 되시라고 쉐브레가 준비한 선물 스파크 말리부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사정에 따라 여유 있게 최대 150만 원 할인까지 쉐브레와 함께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9월 30일까지 일부 모델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여러분은 현재의 노후 준비에 대해서 만족하시는지요? 본인의 노후 대책에 대해서 과연 몇 점이나 주시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5540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20점입니다. 은퇴하고 퇴직금 받으면 창업이라도 해야 하나 생각 중입니다. 이런 의견을 주셨군요. 우물정 0945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인천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인천지역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준비된 인재가 지역의 관련 기업으로 취업하는 사업입니다. 취업희망자는 채용희망기업이 원하는 기술이나 지식을 배울 수 있어서 좋고 채용희망기업은 기업이 원하는 능력을 갖춘 취업희망자를 뽑을 수 있어서 좋은 인천지역 맞춤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injob.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 사단법인 인천벤처기업협회와 함께합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M더키,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여러분께서는 현재의 노후 준비에 만족하십니까? 본인의 노후 대책에 과연 몇 점이나 주시겠습니까? 오늘 뉴스 정면 승부에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7878님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부부는 자식이 없어서 교육비는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한 명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어떡할까 걱정은 됩니다. 라는 의견을 주셨군요. 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강준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들어갑니다. 움직인다. 오늘의 상상을 한 걸음 앞선 도전으로 내일 더 필요한 일에 변함없는 신념으로 그렇게 오늘을 움직이고 내일을 키운다. 에너지를 움직이다. 내일을 키우는 에너지 한화. 네, 뉴스 정면 승부 4부 경제 소식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한국일보의 고은경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SPA 시장 경쟁이 의류에서 생활용품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SPA는 제조, 유통, 일괄형 의류의 약자인데요. 예. 즉, 제조와 유통, 물류, 판매를 한 번에 하기 때문에 패스트 패션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네. 이런 해외 의류 브랜드들이 지금 국내 패션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데요. 그 일본의 유니클로를 비롯해 스페인의 자라, 스웨덴의 H&M 등이 대표 SPA 브랜드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이들은 대량 생산이 가능해 가격을 낮출 수 있고 네. 평균 3주마다 신제품을 출시할 수 있어서 불황 속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는 이런 SPA 경쟁이 생활용품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의류에서 이제 네. 생활용품 쪽으로. 예. 네. 국내 생활용품 시장이 약 2조 5천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네. 예, 이를 겨냥해서 국내외 SP 업체들이 앞다퉈 뛰어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 생활용품 시장이 커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북유럽이나 일본에서는 이미 생활용품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었는데요. 국내의 경우에는 나를 위한 소비를 늘리는 1인 가구가 지금 늘고 있고 네. 또 집을 개성 있게 꾸미려는 사람들도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예, 이들은 의류와 마찬가지로 값이 싼 생활용품이 아닌 합리적인 가격에 다양한 종류의 생활용품을 선호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기업 국내 대기업 가운데 하나인 이랜드는 이랜드? 네, 네. 이달 말에 국내 첫 패스트 리빙 브랜드인 버터를 홍대에 열 예정입니다. 네. 기존 브랜드와 차별화하기 위해서 2주마다 100여 개의 신상품을 내놓는다는 전략인데요. 예. 최신 트렌드를 빠르게 반영하면서 1만 원대 이하 커피 한 잔 값으로 집안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제품을 내놓는다는 겁니다. 네.
앞서 신세계 생활용품 브랜드인 자주도 서울 신사동에 대형 단독 매장을 열었는데요. 호랑이, 오리 등을 BGM에 적용한 한국형 생활용품을 앞세우면서 해외 브랜드와 차별화하고 있습니다. 기존 SPA 브랜드인 H&M 같은 경우에는 네. 예, 잠실 제2롯데월드가 문을 열면 그곳에 대형 생활용품 매장을 열기로 했고 네. 또 자라도 연내에 그 생활용품 브랜드인 자라 홈을 들여오기로 했습니다. 네. 여기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스웨덴의 가구 공룡인 이케아도 강명에 문을 열 예정이어서요. 생활용품 시장을 둘러싼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네, 생활용품 시장에서 아주 그냥 경쟁이 치열해질 가능성이 있네요. 예. 네. 그런데 문제점 없습니까? 예, SPA가 확산되면서 부작용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 SPA가 의류에 이어서 생활용품까지 점령하게 되면 간과해선 안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의류와 생활용품 모두 가격이 비교적 저렴하기 때문에 네. 부담 없이 사서 입거나 쓰고 부담 없이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예, 예. 또 가격이 저렴한 만큼 제품의 질이 아주 좋지는 않기 때문에 한 계절만 지나면 옷이나 제품을 더 이상 입거나 활용하지 않고 이것이 의류와 생활용품 폐기물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고요. 네. 또 유명 브랜드들은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베트남, 방글라데시, 인도 등 경제 후진국에 하청을 통해 옷이나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어른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까지도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이들은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 환경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죠. 네, 저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군요. 네, 폐기물도 증가하고요. 네, 네. 잘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일보의 고은경 기자였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세상을 바꿔나가야죠. 네, 9월에 들어서서는 시민단체 생명의 숲과 함께 한국인들에게 숲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숲에 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시민단체 생명의 숲의 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신 분이죠. 건국대학교의 김재현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어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네, 신문에 조금 늦었네요. 그러게요. 네, 그렇구나. 자, 오늘 이제 이 숲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우리가 농촌이라든가 어촌이라든가 그런 얘기는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촌 이런 말은 좀 익숙하진 않아요. 네, 네. 많이 쓰시기는 하시긴 하는데 오늘날 대한민국 이 산촌의 현실 이거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 외형적으로 나타난 숫자들을 보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고령화율 같은 경우도 뭐 특별히 산촌에서 이렇게 분리해서 하지는 않지만 네. 농산촌이 도시보다 한 3배, 4배 정도 고령화율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또 거기에 또 절대 빈곤 비율도 한 40% 정도 되고요. 네. 또 그 이제 산촌에는 이제 농산촌에는 고령화된 부부 네. 세대들이 거의 50%가 넘어섰습니다. 농산촌이라는 용어를 자연스럽게 쓰시네요. 네네. 네네. 예. 제 산촌이 이렇게 딱 이렇게 독립돼 있지는 않지만, 네. 근데 다행히 최근에 이렇게 조사를 좀 해보니까 귀농귀촌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예. 귀농귀촌이 연간 만 세대 이상이 이렇게 귀농귀촌을 하시는데. 네. 2만 명 넘어선 것 같은데요. 예, 예. 예. 그런데 그 중에 대부분이 귀촌을 하시고요. 귀촌. 예. 귀농보다는 귀촌을 좀 선호하시고. 네. 귀촌을 하시다 보니까 산촌을 많이 찾습니다. 아, 네. 경관이 좋고. 예. 자연 경관이 좋은 쪽으로. 산속에서. 네네. 그리고 조그만한 그 농사 일을 하면서 큰 농사가 아니라. 네네. 작은 농사 일을 하면서. 자족할 수 있는 정도의. 예, 예. 예. 예, 그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최근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방금 말씀하셨지만 귀농귀촌이 정말 좋은 겁니다. 네. 이거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해서 아주 박수를 보내고 있는데요. 자, 이 산촌의 경제라고 한다면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산촌에서도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뭐 시대에 따라서 굉장히 좀 변화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옛날에는 이제 그 이 나무 목재 생산을 해서 이걸 팔아서 나무 팔아서 예, 이렇게 네. 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제 그 자연 경관 휴양이나 그다음 숲 해설이나
그다음에 체험을 통해서 얻어들이는 이렇게 소득들 그리고 민박도 하고요. 식사도 제공하고 산에서 나온 산나물들을 가지고 하는 이런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들이 증가를 하면서 네. 산촌에서 새로운 이게 비즈니스 모델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저 이 산촌 지역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뭐 이런저런 노력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정부에서도 노력을 하시는데 네. 이제 특히 이제 산림청이 중심이 돼서 그렇죠. 하시는데 네. 산림청이 이제 우리 다 아시다시피 나무를 열심히 심으셨고. 아, 그럼 대단히 많이 심었죠. 예. 예. 그리고 또 숙박구기를 또 열심히 해서 예. 고용 문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셨고. 네. 근데 지금 이제 최근에 와서는 산촌을 거점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새롭게 이렇게 산림과 그 산촌 주민들을 융합시킬 수 있을까라고 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 고민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최근에 뭐 이제 그 보면 그 주말에 고속도로 엄청나게 밀리잖아요. 네. 우리 국민들이 주말에 어딘가 나가서 네. 그 이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오지 않으면은 네. 그 다음 주를 또 생활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수요들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그 수요와 매칭시키는 여러 가지 이제 산림 사업들을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건 뭐 정부만으로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정부도 그간에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무를 심고 가꾸고 하는 것에 지금까지 법이라든가 모든 체제가 갖춰져 있다 보니까 네. 산촌으로 이렇게 가고 싶어 하는데 아직 그 입구에 지금 들어서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저분 이제 가꾸어야 할 시기 아닙니까? 네. 무조건 심기만 할 시기가 아니잖아요. 예, 이제는 뭐 더 이상. 뽑아내고 또 뽑아내기도 하고 또 이제 가꾸어야 할 시기인데. 일정 부분을 이용을 해줘야만이 네. 지속 가능하게. 활용을 해줘야지. 예,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럼 활용하는 방안들이 좀 자극적으로 좀 검토가 되면 좋겠어요. 네. 뭐 지금 특히 인공림 같은 경우는 네. 그 일정 부분 속값에 줘서 그 속값인 것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높다 보니까 네. 적극적으로 이렇게 끌어내리지 못하고 네.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뭐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자산을 좀 낭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당시 이제 이런 시장 논리에 맞출 거냐 아니면은 국가의 자원으로서 산림을 바라볼 거냐라고 하는 것은 네.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예정입니다. 한때는 뭐 공공 근로를 많이 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네. 그 산촌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이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말 그대로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고요. 네. 이제 그 우리가 도시화가 진행이 되고 또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서 우리 농산촌이 특히 산촌 같은 경우에 기존의 공동체들이 많이 이렇게 붕괴가 됐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이 공동체가 붕괴가 되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국가가 정부가 어떤 지원 사업을 하더라도 수용할 능력이 안 되세요.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공동체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예. 그 이제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역시 사람이겠죠. 사람과 네. 또 그리고 지역에 있는 자원들을 이렇게 유기적으로 좀 엮어서 네. 그분들이 새로운 어떤 생업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준비를 하는 것을 이제 포괄적으로 얘기해서 커뮤니티 비즈니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네. 물론 이제 이게 산촌에만 적용되는 문제는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의 지역 만들기에 적용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산촌에도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고령화가 심해지기 때문에 사실은 뭐 공동체가 붕괴되다시피 할 정도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결국 좀 사람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고령층이 아니라 좀 중노인층이라든가 말이죠. 네? 뭐 많이들 가면 좋지 않을까요? 이제 60살이 넘었는데 네. 청년 모임에 들어갈 청년입니다. 청년입니다. 이제는. 청년입니다. 네. 근데 지금 다행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귀농귀촌이 네. 늘어나고 있고 네. 또 자연과 더불어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런 그 이 욕구들이 네. 커지고 있어서 네. 그분들이 지역사회에 유기적으로 이렇게 결합이 돼서 네. 원래 계시는 분들과 잘 어울려서 네. 그리고 지역의 산림 자원이나 지역 자원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용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네. 생각이고 그게 이제 산림 분야의 커뮤니티 비즈니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이제 주로 어떤 분야 에서 산촌 지역에 그런 도움이 되는지 참 연구를 많이 해봐야 되겠는데요. 네, 그런데 꼭 그 숨만 고집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저희가 지금 그 인큐베이팅 하고 있는 사업체 중에 그 강원도 정선에 정선 예 그 네. 하이원이 있는 곳에 네. 고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고한 시장에 상상 초콜릿이라고 하는 초콜릿 회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상상 초콜릿. 초콜릿. 예, 그러니까 동네 분들이 출자를 하셔서 예, 초콜릿 가게를 여신 거죠. 예. 근데 그 초콜릿 가게는 그 지역에서 나오는 곰치나 예. 이런 당귀나 네. 예, 그 산야채를 넣어서 초콜릿을 만듭니다. 아, 예. 이것도 저는 산촌 비즈니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 예. 그리고 그 지역 공동체가 함께 엮여져 있기 때문에 그 초콜릿 맛있습니까? 엄청 맛있습니다. 저희는 잘 개발해서 네. 평창 동계올림픽에도 좀 팔아볼 수 있으면 팔아보고 싶은 그런 예, 생각이 있거든요. 예, 예. 그렇군요. 예. 그런 이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개발을 해야 되겠네요. 네. 네. 아.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단순하게 숲 자원을 직접 활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연계도 하고 그 상상 초콜릿 같은 경우는 고한 시장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또 시장이 재래시장들이 굉장히 좀 어렵잖아요. 네, 네. 그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 젊은 층들이 네. 여러 가지 시장 뭐 기획사업들도 도와드리고 함께하고 시장분들도 이 초콜릿 회사에 지분을 좀 가지고 계셔서 이렇게 함께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역 발전을 이렇게 모색할 수 있는 이런 계기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숲 이렇게 한정지을 게 아니라 아주 폭넓게 예. 생각할 수 있는 게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저 이제 서울에서 자꾸 불러제끼지 않으면 좀 귀촌할 생각인데. 네? 좋은데. 언제 될지 모르겠는데. 어디가 좋습니까? 어디 좋은 산촌 있으면 소개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래서 그때 뭐 나이가 너무 많아서 지금 농사를 못 짓겠고요. 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귀촌을 해서 뭐 봉사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숲이나 이 산촌의 여러 가지 이 경제 이런 것들을 이 잘 이렇게 융합이 되면 좋겠는데 해외에서 이렇게 좀 성공한 사례 같은 게 있나요? 네. 뭐 해외에서는 이미 이제 그 이런 이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사업체들이 꽤 활성화되어 있고요. 네. 우리는 이렇게 단편적인 사업 이렇게 돼 있지만 아주 규모도 크고 작년에 오스트리아를 다녀왔는데 네. 오스트리아하고 스위스하고 이탈리아의 네. 그 알프스 지역에 산악지대를 네. 갔습니다. 네. 그 산악지대도 문제가 이거더라고요. 겨울에는 스키 타러 오는 손님이 많은데 네. 여름에 손님이 전혀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거기에 30개 공동체가 연대를 하셔가지고 네. 마을이 연대를 네. 하셔가지고 네. 숲센터도 만들고 네. 또 그 EU하고 상의를 해서 옛날 그 로마 군들이 진군했던 네. 로만 로드를 이렇게 연결을 해서 네. 이게 그 여름 관광객들을 이렇게 유치할 수 하고 또 그 숲 체험센터는 지역에서 고용한 사람들이 거기에서 일하고 또 상품도 팔고 다양한 이렇게 활동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모 자체가 굉장히 큰 거죠. 우리하고는 이렇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크고 또 저는 이제 10월 2일 날 네. 좀 다녀올 생각인데 일본의 홋카이도에 네. 가면 거기는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업자들이 예. 모여서 무슨 기획을 했냐면 이 홋카이도를 가든 아일랜드로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이제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든을 이렇게 요소 요소에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홋카이도를 전부 이렇게 돌아볼 수 있게끔 네. 저도 이번에 3박 4일 동안 7개 가든을 네. 이렇게 돌아볼 생각인데 저도 좀 데리고 가시면 좋겠는데 같이 가시죠.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아 그렇군요. 예. 그렇게 이제 그 개발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이 많이 있네요. 어이구 숲을 더 잘 유지하는 거죠. 잘 가꾸는 거고요. 그 산촌이나 숲을 활용하려고 그러면 저는 도시분들이 더 많은 아이디어를 내주시는 게 저는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냐면 농촌은 고령화되셔서 지금 뭐 새로운 아이디어를 해서 새로운 사업을 하기에는 굉장히 좀 한계가 많으시고요. 한계가 많으시죠. 예. 예. 그런데 지금 인터넷도 발전하고 했기 때문에 그 작은 생산물 같은 거 앞에 조금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들을 다들 이렇게 저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직거래도 하고 말이죠. 팔로도 개척하고 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항상 조금 이제 정부나 이런 지원 사업을 받아서 무슨 사업을 하면 예. 이렇게
그 만들 생각만 하시고 팔 생각을 잘 안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상품이라는 게 팔려야 네. 네. 팔렸을 때 의미가 생기는 거니까. 진짜 도와주는 건요. 팔로 네. 개척해 주는 거예요. 네, 팔로 그렇습니다. 만들어주는 게 진짜 도와주는 거예요. 네네. 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직거래 장터라든가 뭐 그 직판장 이런 것들이 좀 다양하게 좀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좀 성공한 어떤 지역들도 지금 국내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네. 그 이런 좋은 그러니까 또 이렇게 도시 소비자들도 굉장히 이제 눈높이가 높아지셔 가지고 네. 옛날처럼 검정 이렇게 봉투에다 넣어서 이렇게 파는 이런 것보다는 좀 깔끔하고 디자인도 이쁘고 하는 것들을 좀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도시의 그런 기획력이나 네. 디자인 감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재능 기부를 해주시면 정말 이렇게 좋은 상품도 만들 수 있고 네네. 또 그분들이 그 상품에 대한 소비도 해주셔서 도농 간의 연계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직거래 뭐 중재 그런 역할들을 사이트에서도 하는 거가 자꾸 만들어지기도 하고 하는데 지금 산림청에서 주관해서 하는 건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 이제 산림청에서 지금 이번 주에 18, 19일 이제 뭐 저도 제가 주도를 해서 하는데 아, 예. 그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 중에서 예. 산림 자원을 희망하시는 분들하고 산촌 살아보기라고 예. 하는 이제 프로그램도 하고요. 예. 그리고 산촌 살아보기. 예. 그거 설명 좀 해주시죠. 1박 2일 동안에 가서 살아봐라 직접. 예, 그 충청북도의 예. 단양군에 가서 한더미 예. 마을에 가서 예. 그 이 기존의 귀농귀촌 한 선배님들하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어떤 점이 어렵고 그리고 예. 어떤 것을 해볼 체험을 수 있고 해보는 거예요. 예. 예. 또 산림청에서는 직접 오셔서 제도적으로는 어떤 것들을 지원할 수 있고 예. 국유지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이제 고민하고 또 하나는 그 산 속에 좋습니까? 예, 좋습니다. 아, 공기도 좋겠죠, 당연히. 네, 너무 좋죠. 소백산자락이니까.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아주 작은 농사 한 200평 정도 농사를 지면서도 예. 아주 그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네. 이런 이제 농사법들을 예. 좀 알려드리기도 하고 특이 작물들도 있을 텐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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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산에서 나온 산야채들을 이렇게 재배하는 방안들도 좀 알려드릴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 직거래할 수 있도록 그 사이트를 좀 만들어서 예.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말이죠. 네 그것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예. 지금 이제 산림청에서는 그 산림형 예비 사회적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이게 사업들을 좀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 보다 더 적극적으로 산림 자원을 활용하셔서 그 이 기존에 산촌에 계신 분들이나 또 이렇게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하고 있고요. 예. 뭐 이런 부분들이 잘 되면 예. 산림과 국민들의 관계가 훨씬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는 그냥 산에다는 나무만 심고 그냥 가만히 모셔놔야 되는 걸로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군요. 정말 직접 들어가서 살고 네네. 또 잘 가꾸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우리나라의 숲을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단계에 들어가는 거죠. 숲을 잘 살리면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맞습니다. 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오늘은 숲 살리기에 관해서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건국대학교의 김재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고를 듣는 20초 동안 유희열, 윤상, 이적과 좋은 얼굴 내보는 건 어떠세요? 방긋 싱글벙글 애쉬씨 키득키득 깔깔 스마일 치즈 삼성화재를 만나면 좋은 얼굴이 됩니다. 삼성화재. 네, 여러분은 현재의 노후 준비에 만족하시는지요? 본인의 노후 대책에 과연 몇 점이나 주시겠습니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네, 휴대전화 끝자리 4011번님께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4부에서 다뤘던 내용처럼 귀농을 하시겠다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네, 문자를 굉장히 많이 보내주셨는데 노후 대책으로 귀농을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신아람, 기술감독 장미진 이한님, 작가 김용희, 김민경, 그리고 진행의 강지원이었습니다. 9월 15일 월요일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